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은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영화 기생충이 남긴 이야기들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사관왕이라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을 해낸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은 잠 못 드는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지만 아카데미의 역사를 바꾼 기생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출연진과 제작진이 아카데미 사관왕 감격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에 남은 봉준호 감독은 외신 인터뷰 일정 등을 소화한 뒤 다른 나라를 잠시 들렀다가 다음 주 초쯤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ank you and yeah. I'm ready to drink tonight. So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밤새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던 수상 소감대로 기생충 출연진과 제작진은 시상식 이후 이튿날 새벽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좌측연 자리는 자리를 함께한 동료 배우들의 SNS를 통해 일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돌비극장 주변엔 관광객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할리우드 돌비극장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드카펫도 모두 치워지고 평상시로 돌아왔지만 시상식이 끝난 이후 영화 기생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작품상을 소개하는 아크릴 현판엔 기생충의 영어 제목인 Parasite가 새겨졌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인상적인 수상 소감을 기억하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His shout out to Martin Scorsese. I thought that was beautiful and well spoken. You know, like it captured my attention. 일부 미국 마트에는 기생충 영화 속에 등장한 이른바 짜파구리 기획 상품이 전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